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한 예가의 크기를 알면 삼각비를 이용하여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치?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랑 한 예가의 크기를 알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근데 삼각비를 알아야겠지. 그치? 삼각비. 특수각일 경우는 이제 삼각비를 알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데, 이제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삼각비 표가 있어야겠지. 이제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가로 1번 각 A의 크기와 빗변의 길이를 알때 A는 B 곱하기 사인 A, C는 B 곱하기 코사인 A. 근데 이거를 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사실 이거 어떻게 외우냐, 이거. 얘가 지금 각비가 저기 90도고, 그럼 각 A의 크기가 나왔잖아. 빗변의 길이를 안다. 그러면 이제 각 B하고 각 A랑 B의 길이를 알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 sin A가 나오지. sin A. sin A는 뭐냐? B분의 A가 되잖아. B분의 A. 그래서 A 길이를 구할 수 있어. A 길이. A 길이는 뭐? 이거 두개 곱하면 되지. B sin A라고. B sin A. 그래서 A는 B sin A 이게 나오는 거지.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코사인 A도 구할 수 있지. 코사인 A. 코사인 A. 코사인 A는 뭐냐? B분의 C가 되겠지. B분의 C. B분의 C. 그래서 C 값이 나와. C 값. C는 어떻게 나와? 이두개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B 코사인 A가 된다. 그래서 C는 B 코사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가 아니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그대로 그냥 써먹으면 돼.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 A의 크기와 이웃변 C를 알 때. 그러면 각 A랑 이제는 빗변을 아는 게 아니라 C를 아는 거야. 각 A랑. 그래서 이제 B를 아는 게 아니라 C를 안다, C. 그러면 이제 C는 밑변 아니냐, 밑변. 밑변. 그 밑변이니까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탄젠트 A를 구할 수가 있지. 그 탄젠트 A는 C분의 A다. 야, 그러면은 A 값이 나오네. 두개 곱하면 되지. C 곱하기 탄젠트 A가 되는 거야, A는. 그래서 A는 C 곱하기 탄젠트 A.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코사인 A로 할수 있지. 코사인 A. 코사인 A.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러니까 B분의 C라고. B분의 C. B분의 C. 그러면은 B 값을 구할 수가 있지. B 값을 어떻게 구하냐? 요두개 자리 바꾸면 돼. 요거는 B는 지금 분모잖아. 분모. 분모 있다고. 분모. 이게 B가 분모했을 때는 요놈이랑 요놈이랑 자리 바꾸는 거야. 그래서 B는 코사인 A분의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코사인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암기가 아니라고. 그럼 세 번째 보자, 세 번. 세 번째는 각 A랑 대변의 길이 A를 아는 거네. 높이 아는 거네. 각 A랑 이번에 이제 각 A랑 높이. 그럼 이제 각 A하고 높이 요 길이를 알 때, 요 길이를 알 때. 그럼 먼저 이제 그 사인 A가 나오지. 사인 A. 사인 A는 B분의 A잖아. B분의 A. 그러니까 사인 A는 B분의 A.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B 값이 나오지, B 값. 요 B도 분모네? 분모니까 요두개 자리 바꾸면 돼. sin A랑 B랑 자리 바꾸고, 그럼 B는 뭐가 되냐? B는 sin A분의 A가 되는 거지, B는. 아, 여기 나왔네. B는 sin A분의 A. 다음에, 탄젠트도 나올 수가 있지,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A.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아까 C분의 A라고, C분의 A. 그럼 C 값 나오지. C도 분모잖아. 두개 자리 바꾸면 되지. 그래서 C는 탄젠트 A분의 A다. 탄젠트 A분의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암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이건 암기 아닙니다. 암기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보면 나오겠지. 문제 보자. 46번 다음 직각삼각형 ABC에서 삼각비를 이용하여 X, Y 값을 각각 구하라. 삼각비. 아, 그 다행히도 이게 30도가 나왔잖냐. 30도. 이게 특수각이니까 풀수 있지. 근데 또 알려준 게또 빗변이네? 빗변? 그러니까 빗변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풀수 있겠다. 탄젠트로는 풀수 없고 탄젠트로 풀려면은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 밑변이나 높이를 알아야 풀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사인 3 일단 x부터 구하자. x는 높이니까 사인으로 풀면 되겠네. 그럼 사인 30도는 사인이 이거잖아.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8분의 x라고. 8분의 x. 자, 8분의 x다. 그러면은 x 값은 어떻게 구해? x는 8 곱하기 사인 30이 되는 거지. 사인 30. 사인 30은 얼마지? 이 정도 이제 외워야겠지. 사인 30. 사인 30은 잘 모르겠으면은 그려야 돼. 이제 그리면서 안할 거야. 30도. 그럼 짧은 게 1, 긴게 루트 3. 빗변이니까 사인 30은 2분의 1이 된 거야. 2분의 1. 2분의 1. 따라서 x는 8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4다, 4. x는. 그래서 4다. x는 4. y 구하자, y. y는 코사인으로 구하면 되겠다. 코사인. y는 코사인. 그럼 이제 코사인 30으로 푸는 거지.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밑변. 그 8분의 y다. 그러면은 이제 y는 어떻게 구하냐? y는 두개 곱하는 거지. y는 8 곱하기 코사인 30. 코사인 30은 저기 2분의 루트 3이지. 이제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은 4. 그래서 뭐야? 4 루트 3. y는. 그래서 y는 4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풀면 돼.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반복되는 거잖아. 그치? 반복된다. 모르면 이제 물어보면 되고. 가로 2번. 자, 가로 2번도, 이건 60도네. 60도. 빗변을 알려주고 있네, 빗변. 그러면은 이제 사인 60. 사인 60도로 이제 풀수 있지. 사인은 이제 빗변분 높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x다. 6분의 x. 그 x는 어떻게 구하냐? 두개 곱하면 되지. 그래서 x는 6 곱하기 사인 60도라고. 그 사인 60은 얼마냐? 사인 60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2분의 루트 3. 따라서 x는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고. 2분 약분하면 3. 그러니까 뭐냐? 3 루트 3이네. 그래서 x는 3 루트 3이다. x는 3. 그러니까 y 구하자, y. 두 번째는 y. y는 코사인으로 풀면 되겠다. 코사인. 빗변을 알려준 밑변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코사인 60도로 푸는 거야. 코사인 60도.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6분의 y다. 6분의 y. 그 y는 이두개 곱하면 되지. 그래서 y는 6 곱하기 코사인 60도라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지. 그래서 y는 6 곱하기 2분의 1이야. 약분하면 3. 그래서 y는 3이다. y는 3. 다음 가로 3번. 가로 3번은 여기 30도가 나왔고 여기 이제 3을 알려줬네.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조금 이제 애들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야, 여기 60도인데 이걸로 풀어도 돼. 60도로 풀어도 돼. 어떤 거로 풀든지 상관이 없다. 근데 60도가 조금 편해 보이지? 60도가. 60도로 풀까 우리? 60도로 어느 거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60도로 풀어보자. 자, 그러면은 60으로 풀면은 뭐가 되냐? 사인 60으로 풀면은 x가 나오겠다.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3이라고. x분의 3. 따라서 x가 분모네. 분모 요두개 자리 바꾸는 거야. 그 x는 뭐가 되냐? x는 사인 60도분의 3이 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3. 그러면 분수가 나왔지. 그러면은 헷갈리면 분자도 분수로 바꿔. 1분의 3.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분모야. 분모. 이렇게 곱한 게 분자가 돼. 분자. 따라서 x는 뭐가 되냐? x는 루트 3분의 6이네. 루트 3분의 이거 유리화 유리화. 루트 3 곱해. 루트 3 곱하면은 분모는 루트 3 곱해 루트 3 3이잖아. 3. 약분하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2루트 3.
X는 2부터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Y 구하자, Y. Y는, 지금 우리 Y 구해야 되잖아, Y. 3을 알려줬잖아. 3. 그게 탄젠트로 구해야 돼, 탄젠트. 밑변을 구해야 되는데 높이를 알려줬으니까 이거 탄젠트로 구해야 돼. 코사인은 안 나와지. X는 참 구했구나. 아무튼, 탄젠트로 구하는 거야, 탄젠트. 탄젠트 60도는, 탄젠트 60도는 y분의 3이잖아, y분의 3. y분의 3. 아, 그럼 y도, y가 또 분모니까 두개 자리 바꾸는 거야. 그래서 y는 탄젠트 60도분의 3. 탄젠트 60은 얼마지? 아니, 그치, 탄젠트 60은, 탄젠트 60은 루트 3이잖아. 루트 3. 그래서 y는 루트 3분의 3이지. 그럼 분모 문제에다가 이제 유리화 시켜야 돼. 루트 3 곱해, 루트 3. 그러면 분모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잖아, 3. 그 약분하면 3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3, y는 루트 3. y는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야, 이거는 45도잖아. 아, 진짜. 이거 삼각비로 풀어야겠냐, 이거? 무슨 말이냐? 45도면 여기도 45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니까 y6이지, 6. 이거 굳이 이거를 삼각비로 풀 필요 없지. 에이, 욕 나오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거 그냥, 저기, 이거는 y6. 이거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고. 이것도 사실 피타고라스로 풀면 되는데. 아, 야, 사인,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공부하는 거니까, 사인 45로 풀자. 사인 45도.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x분의 6이잖아. 그럼 두개 자리 바꾸면 되지. 그래서 x는 사인 45도분의 6. 그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이거는 유리화시키면 맞아. 루트 2분의 1로 쓰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러면은 이거 저기 분자도 분모가 지금 분수로 나왔잖아. 그럼 분자도 분수로 써. 1분의 6. 1분의 6.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곱한 게 뭐다? 분모. 이렇게 곱한 게 분자. 분자. 따라서 x는 분모는 1이 되네. 6루트 2가 된 6루트 2. 그래서 x는 6루트 2. 야, 근데 시험 볼때 누가 이렇게 푸냐, 이거? 피타고라스로 풀지.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어?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6루트 2.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같으니까 그냥 6루트 있어. 에이, 아무튼 이거는 그 45도는 그 시험에 안 나. 가로 5번. 자, 가로 5번을 보면은, 아, 이것도 45도네. 그 y 구해야겠냐, 이거 y? 45도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y 그냥 4지. 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5도잖아. 그러니까 y 그냥 4 쓰고 4. x 구하자, x. x는, 이것도 사인으로 구할까? 사인으로 구하자, 사인. 사인. 아니, 근데, 사인으로 구하자. 그 사인 45도. 그러면 사인 45도는 이거 빗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4. 그두개 자리 바꾸면 되지. 그래서 x는, 사인 45도분의 4라고. 그럼 사인 45도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거든? 이건 유리화한 거고, 유리화 안한걸 쓰자. 루트 2분의 1. 그게 더 편해. 루트 2분의 1.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계산이 조금 그 저러지. 루트 2분의 1. 그럼 이제 분모가 분수가 나왔으니까 분자도 분수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둘다 분수로 써. 1분의 4. 그러면 나왔네. 요렇게 곱한 게 뭐다? 분모. 분모. 요렇게 곱한 게 분자. 분자. 따라서 x는, 분모는 1이고, 분자는 4루트 2가 된다, 4루트 2. x는 4루트 2. 4루트 2다. 그럼 4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C는 10cm, 각 A는 46도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단, 사인 46은 0.72, 코사인 46은 0.69, 탄젠트 46도는 1.04로 계산한다. AB의 길이. AB.
각 A가 나왔네, 46도. 그 다음에 빗변을 알려줬지, 빗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 B 길이는 뭘로 구하냐면은 빗변하고 빗변의 관계로 구하면 되겠네. 그럼 코사인 46도 이렇게. 그래서 A, B의 길이는 코사인 46도로 구하면 되지. 그럼 코사인 46도는 10분의 빗변, 10분의 빗변분의 빗변이니까 10분의 A, B가 된다고. 10분의 AB. 따라서 AB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은 AB 길이 이두개 곱하면 되지. 10 곱하기 코사인 46도를 하면 돼. 10 곱하기 코사인 46도. 코사인 46도 0.69잖아. 그거 얼마냐? 6.9네, 6.9. 답이 6.9가 돼. 그래서 6.9. 아, 단위 있네, 센치. 야, 이거 단위 써야겠다, 센치. 두 번째, BC의 길이. BC? 야, BC는 이거잖아, 이거. BC는 이제 높이라고, 높이. 높이. 그러면 이제 46도를 기준으로 하고, 빗변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빗변과 높이의 관계니까, 사인으로 푸는 거야, 사인. 그러니까 사인 46도로 푸는 거지. 사인 46도. 사인 46도는 그 빗변분의 높이니까, 10분의 BC가 돼. 10분의 BC. 야, 따라서 BC가 나왔네, BC. BC, 요두개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 곱하기 사인 46도가 된다. 그럼 사인 46도 얼마냐? 아, 0.7이네. 그러니까 0.72에다가 이거 10을 곱하면 돼. 얼마? 7.2. 그래서 BC의 길이는 7.2cm가 된다. 7.2cm.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4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과 삼각형 ABC에서 A는 35도, AC는 10일 때 다음을 구하라. 사인 35도는 0.57, 코사인 35도는 0.82, 탄젠트 35도는 0.70으로 계산한다. BC의 길이. 이거네. 그럼 지금 35도를 알려줬잖아. 야, 35도, 35도, 35도. 그럼 35도를 기준으로 하고 빗변이 나왔고 높이 구하는 거지. 그럼 빗변과 높이 관계, 사인이지, 사인. 그래서 가로 1번의 BC의 길이는, 가로 1번. BC의 길이는 사인으로 푸는 거야, 사인. 사인. 몇 도냐, 이거? 35도. 35도. 사인 35도는 뭐가 돼? 이거 사인. 뭐가 되냐? 빗변, 그러니까 10분의 BC가 되는 거야, 10분의 BC. 10분의 BC다. 야, 따라서 BC의 길이는 뭐냐면은, BC의 길이는 요 10하고 사인 35 곱하면 되지. 그래서 10 곱하기 사인 35도가 되는 거야. 사인 35도 나왔지, 여기. 0.57. 야, 그러니까 10 곱하기 0.57이지. 0.57은 얼마? 5.7이지, 5.7. 그래서 BC의 길이는 5.7. 5.7이 된다. 이거 센치 없네? 단위 쓰는 거 아니야? 두 번째 AB의 길이 구하자. AB의 길이. 자, 가로 2번. AB의 길이. 그럼 AB의 길이는 AB. 그러면 AB는 밑변이잖아, 밑변. 밑변이라고. 그러면 이제 빗변을 알려줬고 밑변 구하는 거니까 빗변과 밑변의 관계 코사인이다, 코사인. 코사인 35도로 푸는 거야. 코사인 35도. 코사인 35도는 뭐가 돼? 요 코사인. 그러니까 10분의 AB가 되는 거야. 빗변분의 밑변. 10분의 AB. 따라서 AB는 어떻게, 두개 곱하면 되지. 그래서 AB의 길이는 10 곱하기 코사인 35도. 코사인 35도는 여기 있네. 0.82. 그러니까 10 곱하기 0.82가 되는 거지. 10 곱하기 0.82. 그거 얼마야? 8.2. 그래서 AB의 길이는 얼마다? 8.2가 된다. 8.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BC는 5.7. AB는 8.2. 10만 하자.